함께 한국어 난 뉴스를 좋아요 예! 아들까지 죽일 뻔한 사울의 분노 엄마! 엄마! 제 신랑 어디 있어요? 어, 베란다에 뒀잖아. 어, 제 체육복은요? 엄마, 엄마! 체육복 어디 있어요? 아유, 체육복은 아직 빨래 바구니에 있는데. 아니, 아직까지 그거 안 빨면 어떡해. 어머, 아,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엄마가 오늘 체육 수업이 있는지 알았니? 그럼 진작 말을 해줬어야지. 다른 엄마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챙겨주던데. 아, 뭐라고? 엄마, 장난감 종이 다 하고 저 혼자 손 닦았어요. 어유, 내 강아지. 아이고, 말 안 해도 혼자서도 잘하고. 아유, 이쁜 내 새끼. 엄마. 안돼, 체육복 어떡할 거냐고요. 아, 오늘은 그냥 가지고 가. 형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이러다 늦겠어. 너 조용해. 너는 또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래도 그런다. 다른 엄마들은 다 챙겨주는데 엄마 기쁨이 마냐 뭐하고. 아유, 참, 저 녀석 좀 봐. 체육복도 없고 실내화도 챙겼고 문방구 가서 물감만 사면 끝! 물감 사게 돈 주세요. 집에 물감 있잖아. 이쁨이가 썼단 말이에요. 아유, 좀 쓰면 어때. 다 쓰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가지고 가서 써. 싫어! 새로 사주세요. 형아, 나 조금밖에 안 썼어. 너 조용히 하고 있으랬지? 에이, 엄마! 아이고, 투덜아, 동생한테 그러지 말어. 야, 아까부터 까불잖아. 아이, 그래도 아직 애기잖아. 엄마, 저 혼자 유치원 갈래요. 아이, 우리 강아지. 엄마가 안 데려다줘도 되겠어요? 네, 엄마. 그럼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치, 바로 집 앞인데? 우리 강아지 엄마가 안 데려다줘도 되겠어요? 두더라. 그럼 같이 문방구 가자. 두더라. 우후, 물감까지 샀으니까 준비물 준비 끝. 오, 아줌마 안녕하세요. 두더라 안녕. 그래. 아, 아유, 뭉치구나. 넌 언제 봐도 웃는 얼굴이다. 우리 투덜이도 잘 웃고 다녔는데 요즘 들어서. 엄마! 투덜아, 뭉치 좀 봐라. 응? 비교하긴 싫지만 너도 스스로 준비물도 챙기고 항상 웃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니. 엄마, 그 맨날 친구하고 비교하고 그래. 정말. 투덜아! 아우, 투덜아! 아유, 요즘 쟤가 왜 저러지? 너희들도 내 입장이었다면 안 그랬을걸? 야, 내가 괜히 이런 줄 알아? 에이, 진짜! 저렇게 하면 짜증나는 마음이 좀 풀릴까? 뭉쳐. 어제 말이야 완전 웃겼지. 이따 끝나고 또 놀까? 당연하지. 야야, 거기 셋. 수업 시작했는데 떠들면 어떡해? 전 안 떠들었는데. 얘네 둘이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말하는데 어디서 말 듣구야? 너희들 셋 다 나가서 선두배 서 있어. 너희들 진짜. 민지 봐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벌서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냐? 그럼 조용히 하라고 하지 그랬어? 맞아. 너희들 정말.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 정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야, 누구야, 이거? 어떤 녀석이야? 아, 어떡해. 이제 투덜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께서 좀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게, 요즘 앵그리 투덜이야. 우리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는지도 몰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이래서 어려서부터 버릇을 잘 잡아야 하는 기요. 아유, 예. 아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막 넘어가는 성격이 아닌디. 그 엄마 봐서 참는 거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아이, 근데 너 말이여. 아, 네가 잘못해놓고 어째서 엄니가 잘못했다고 그러냐? 아유, 아유, 죄송하니까. 아유, 인사 드려.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만 오늘 일은 잊기로 했으니까 그만 가봐.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휴, 내가 못 살아 정말.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온다. 내 마음 하나도 모르면서. 투덜이가 지나갈 때가 됐는데. 아직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래도 친구인 우리가 투덜이의 마음을 알아줘야 하잖아. 아까 분명 교문 앞을 지나가는 거 봤다고 그랬지? 어, 분명히 봤어.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무래도 드림이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아무래도. 가자. 이렇게 하면 다칠 사람도 없고 내 마음도 풀리겠지. 투덜아, 그거 재밌겠는데 같이 할까? 이거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형이 물건을 차면서 화 푸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하다가 그만 어떤 할아버지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다치게 화를 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뭐가 우리 투덜이를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 난 엄마 아들인데 엄마 자꾸만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세요. 그리고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누나도 그런 적 있는데. 응? 정말요? 근데 투덜아,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은 아닌 거 알지? 네. 더구나 화를 풀기 위해서 막 뭐를 발로 차고 하는 모습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 성경에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진 왕이 하나 있었어. 아들에게 창을요? 바로 사울왕 이야기야. 백성과 자신의 아들까지 다윗을 섬기게 되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오른 사울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보냈다는 말을 듣고 분노에 가득 차서 그만 창을 아들에게 던지고 말아. 다행히 요나단은 창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긴 하지만 말이야. 이렇게 화는 아주 아주 무서운 감정이야. 쉽게 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누나가 생각해낸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데요? 우선 화가 나면 심호흡을 깊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은 물을 마셔. 꿀꺽 꿀꺽.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치솟던 화가 조금 가라앉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화났던 마음이 조금은 없어지더라고. 두달아, 너도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야. 네, 누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아, 이거 가지고 놀아도 되지? 내가 공들여 만든 기차를 가지고 놀아? 투더라, 첫째, 쉬모. 다음은 물을 마시고 눈을 감고 기도해. 하나님, 형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싫어요. 이건 형이 아끼는 건데 허락을 받고 놀아야지. 엄마, 어서 미안하다고 해. 형아 미안해. 이거 가지고 놀고 싶었어? 응. 가지고 놀아. 형은 또 만들면 되니까. 야호! 우리 형아 최고!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어휴, 멋지다 우리 아들. 엄마. 우리 함께 한 그룹, 난 예수님이 좋아요.